자, 아, 오, 얘 파이어다, 파이어다. 야, 비코니 파이어다, 파이어. 비코니 파이어볼이요. 자, 비코니 파이어볼이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7명이 진행할 콘텐츠는요, 얼마 전에 아스메지카 2 모드 쇼케이스를 즐겨봤죠. 그 마법 모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랜덤 마법 대전이라는 PVP 콘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 기본 룰은 서로 하나씩 카테고리가 정해진 마법을 부여받게 됩니다. 그 마법을 활용해서 최후 1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. 물론 뭐 서로 통화하면서 동맹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. 이렇게 머리는 그만 좀 돌리고요. 자, 뭐 간단한 룰이에요. 이렇게 서로 마법으로 열심히 싸우면 되는데, 줄 서. 기존에 저희가 아스메지카 1이었나? 그때도 2였나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했었던 거보다는 훨씬 마법들이 고퀄리티예요. 막 파이어볼도 진짜 신기하게 막 나가고, 또 뭐 있지? 막 상대를 조그맣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막 끌고 온다거나 하는 다양한 마법들이 존재해요. 이거 뭔가요? 아 이거 뭐예요 이거?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아 이거 스포날. 아 요거 뭐냐면은 저희가 오프닝 지점에다가 이 블랙홀 같은 걸 설치해놨잖아요. 이게 몰랐는데 되게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. 나 본 게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? 응. 보시면은 이게 사람은 안 잡아먹는데 동물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잡아먹어요. 여기 형 어디가? 야 아니거든. 닭도 되죠? 닭? 한대 치면. 태경아. 어 닭은 안 되네? 됐다. 야 짱기로.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. 야 왜 너는 안 끌려가냐 너? 얘도 한대 쳐야 되나? 야 얘도 쳐 한 대. 안 되네? 이게 제일 신기해. 어떤 거? 뭐 오 슬라임. 뭐야 이거 비니. 야 왜 비니가 나왔어? 뭐야? 됐다. 우와. 야, 막 난인다. 우와, 우와, 짱 멋있어. 야, 막 촉수 같아, 촉수. 오, 되게 신기하다. 짱 무서워. 근데 이거 주민도 되는 거 알아, 이거? 오, 이게 사람도 잡혀 들어가. 제가. 아, 얘는 어디 가는 거야? 인터스텔라 그 블랙홀 속으로. 다른 가는 차원으로 가는 거야.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. 가. 말도 되죠, 말도. 그리고 터지는 거 아니야? 다 돼요? 야, 오세로, 짱기로. 우슬로 잡히는 거. 뭐야? 발표하는... 저항한다. 저항한다. 완전 빨라. 안 끌려가려고. 빠져 나왔어. 어디 가도. 끌려간다. 누구야? 밀어. 야, 이 오셀롯은 좀 빨라가지고 잘 안 끌려가네. 되게 신기하죠? 아무튼 요런.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하죠. 네. 네. 일단은 저희가 순서대로. 순서. 야 비기세요. 여기 안에 들어가서. 여기 안에 들어가서. 아이템을 꺼낼 거예요. 나이선? 나이선. 아, 나 짱나네. 일단은 제가 1등으로 뽑죠. 자, 여기로 들어가서 일단은 이 왼쪽에 마법 지급이라는 버튼이 있어. 그거를 꼭 눌러야 돼, 알겠지? 네. 이거를 딱 누르면 마법 레벨 34를 주어줘요. 그다음에 이 발사기에서 짠! 오오 뽑았다. 오. 자기에게 자기에게 해당하는 아이템을 뽑으면 돼요. 살짝 보인다. 여기로 들어가면 오 저는 이거죠 이거. 호브. 아야. 과연 이게 아닌데. 아니, 아 호박이요? 저는 이렇게 잠들이 머리. 호박이면은. 이렇게 해서 오 그러면은 저에 해당되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들어있죠. 어 좋은데. 저 들어가도 됩니까? 아니요. 저 아직 안 꺼냈는데요. 호박 그거야. 기다리세요. 뭐래 그거? 이거 뭐야? 아 그거요? 스모시기 막 날리는 거잖아. 디그볼. 어 디그볼. 이것도 있고. 아. 오 이것도 있고. 오 신기하다. 이거 짱센데 큰일났다. 이렇게 하고. 오 신기하네. 일단 이거는 나가서 하죠. 나가서. 오케이. 빨리 와 빨리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야? 아 이거 고기 없어졌네. 고기는 한 세트씩 따로 지급해 줄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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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이거 건물 누가 훼손했나? 어? 야. 왜 이래? 야 여기 왜 부셨어 이렇게 보려고? 아 실수했어. 안 보일 텐데. 이제 농사다. 너 잔디 블럭이지. 농사 있어? 농사 없을까?
네, 밖에 나오면은 먹을 거 줄게. 예. 다 니 삘인데 이제. 어? 대체 나왔다. 오케이. 자 이렇게 아, 먹을 거 나온 설치 왜 먹을 것도 한 세트씩 챙기고요. 예. 나는 나무의 여신이다. 나 나무 짱 많은 거 보다. 왜? 나무는 다 줘. 나무는. 내놔. 어. 고기 내놔. 아 고기 저기 상자 있다고요. 네. 여기 이렇게 물도 좀 푸고 이게. 어 나다. 파이어 계열의 능력자가 있어가지고. 뭐야 줄 어떻게 된 거야? 양동이도 필수예요. 내가 먼저야. 켜. 딴, 오케이 딴. 됐어. 어 오케이 오케이. 저 싸우거든요. 오 다들 뽑았네. 안녕 퀸토라. 하이 하이. 어 야 잠들이 묘목 들고 있다 묘목. 그거라니까. 뭐? 잔디라니까. 아 그거야 그거야 땅 능력자? 돼지의 여신. 아 땅의 마법사? 야, 야 나무 키워. 돼지의 여신이다. 야 묘목 아끼라고 묘목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 이거. 그래. 이거 어디다 쓰냐? 아 있을 때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. 그리고 그거 타겟 변경하는 건 C키 누르면은 다른 사람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알겠지? 네, 오케이. 어 오케이. 레벨 뽑았지 왜 레벨? 오 예. 오 신기하다 이거. 어? 어? 뭐야 이거? 뭔데 뭔데? 뭐야 이거? 와 대박. 뭔데 뭔데? 끝났다 끝났다. 아 뭔데? 누구든 다 한 방에 죽. 아 그거 되게 좋은 거 있는데 우리 테스트 할 때 잠들이가 있던 거 그치? 그거? 아 그 바람 바람 그거 짱 좋은데? 나무여 잘하다. 나무여. 아, 저기요 지금 나무 심는 시간 아니거든요? 나무요 식목일 아니거든요? 어? 사과나무 나무에 자다라 미워서 오우야 어? 어때? 오 뭔데? 여기 잠들존이야 여기보다 어디 어디? 어디? 여기 잠들존이야? 부숴버리겠어 어디? 아 여기 여기 여기? 잠들존 없애버리겠대 저기요 퀸토리가 잠들존 없앤대요 저 없애고 있어요 여기요 야 네. 퀸토라도 그러다가 죽어 잠들이 무서운 애야 어? 아 우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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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기해 잠들존이다 잠들존 우와 신기하다 퀸토라 나 그래, 위에서 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바로 자라나요? 안 네, 자라는데요? 잘하죠 안 자라는데요? 아 저기 이상한 똥이 있어서 그래 똥이 없어요? 나와봐 형 이겨 똥아 어? 형 나와봐 어디 어디? 나 여기 여기 뒤에 어 오 예 오 잘한다 그게 뭔데? 뭔데 그게? 뭐니? 블록을 넘어가.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호! 블록. 호! 나도 할 수 있는데? 형, 내가 점프 안 한 거 같아? 호! 어, 아, 점프 안 한 거야? 당연하지. 오, 좋다. 오, 막 지나가. 아, 그런 거 있어. 맞아. 한 칸 블록은 그냥 막 무시하는 그런 거, 그치? 특수는요? 오. 오, 쫀다. 쫄어. 와,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공통되는 마법들이 좀 있어요. 블링크랑 아케인 볼트는 다 공통되죠? 그쵸? 넵. 자 그쵸? 여기 넵. 블링크 있고 여기 블링크가 2단계인 사람도 있을 걸 아마. 아 진짜? 어. 어. 2단계? 지금 진짜 안 한 사람은 2단계 그거야. 나 뭔 줄 알아? 뭔 줄 알아? 어. 뭐야? 자 저는 1단계죠. 어디서 봐? 어디서 아, 봐? 나 1단계네. 그 블링크에 2단계 2라고 써 있을 걸 블링크 2? 에이. 아 아닌가 봐. 일단은 이 컨텐츠 아닌가 봐. 이 컨텐츠는 스크로브 브레인 제작자이자 모드 쇼케이스를 같이 했던. 설아님께서 제작을 해주셨어요. 밸런스도 이 마법 밸런스도 설아님이 직접 테스트를 많이 거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고 저희는 뭐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면 될 것 같네요. 그럼 다 됐죠? 감사합니다. 다 됐죠? 네. 오케이. 잠들존을 또 만들어볼까? 지금 20분이니까요. 네. 어 35분까지 35분까지 서로 뭐 통화도 좀 하고 자기 마법도 확인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고 그때부터 싸워요 알겠죠? 헐 잠들 이거 봐 잠들존이야 쩔어 자 35분부터 합니다 35분 35분부터 네. 싸운다고요? 네네 비코님 자꾸 또 물어보지 아, 마세요 한번 얘기했는데 아, 잠시만요 아 나 네 저 네. 이거 원목 쓰는 기술이 있었어요 아, 그래 내가 이따가 이따 그랬잖아 이거 아 나 진짜 나 망했어 여기 캐 저기 잠들아 이 나무 버려 나무 캐고 다녀야 돼 그래 나뭇잎 나뭇잎 캐세요 나뭇잎 나무부터 캐야겠다 아. 네 알겠어요 수고해요 수고해요 좋아 좋아 일단은 피코니 말고 전화를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편을 만들어야지 아, 안녕하세요 아이 제가 또 1번으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? 야 뭐 웃고 있냐? 완전 사기 능력이 아케인 볼트야 너 뭔데? 그거야? 설마? 번개? 아니 그걸 이겨 이게 아이 설마 번개가 제일 좋던데? 그럼 내 능력에 글래디에이터가 있어 아 진짜? 어 그게 뭐야? 한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? 아니 아니
아니 나난 맛보기로 맛보기로 나 그거야 그거 니 테스트 할때 니가 했던 거 그 아니 어 그 디그 디그볼 어 디그볼 디그볼 좋아 어 디그볼 좋아 형 어디야 어 나 여기 세븐일레븐 거기 어디야 어 여기 그 고층 빌딩 63 빌딩 여긴가 63 빌딩 어 그거 어떻게 알아? 아니 거기 스폰 뒤쪽으로 가면 나오는 큰 발광석 건물 아 발광석이라 해야지 형 미안 아 63 빌딩처럼 생겼잖아요 형 내 어? 엄청난 스킬 한번 맞아봐 뭔데? 어 저기 애들 지나간다 어 이렇게 저 여기서 연습 좀 해볼게요 이거는 디그볼! 오! 디그볼 짱 좋아 짱 좋아 아 나한테 막 전화 오네 우와 이거 됐다 신기하다 우와 형 이거 뭐야 라이프 드레인 오, 그 맞아. 그거 체력 흡수해. 아, 진짜? 응. 우와, 야, 이거 좋은데, 이거? 나 좋은데, 좋은데. 형, 어디야? 아, 여기, 거기라 발광석이라고요. 몇 번을. 내가 발광석인데, 뭔 소리야? 아, 근데 나 발광석. 여기 있다. 안녕. 아이, 형, 봐봐. 아이, 뭔데? 아이, 아픈 거 아니야. 어, 알았어. 어? 뭐야? 그거 뭐야? 어때? 그게 뭔데? 나가려고 해봐. 어? 뭐가? 나가는데? 어, 뭐야? 어. 아, 지금 뭐 하세요? 어? 뭐 하십니까? 뭐야, 디그볼! 사기... 야 아프냐? 아프지? 디그볼 뭐야 이거 나 사기당했어 왜? 어? 이거 영역 생기고 못 나간다는 코 아 그래? 일단은 저 설명 좀 볼까요? 펌킨 데저트 스톰을 사용하시면 전방으로 모래를 뿜었는데요 점프하거나 높은 위치에서 사용시 모래가 더 멀리 날아가고요 라이프 드레인은 데미지는 그럭저럭이지만 적중시 체력을 약 한 칸에서 0.5칸 정도 회복한대요 디그볼은 물리 데미지와 함께 땅이 꺼지고 매직 미러는 사용 시 만화와 함께 7 정도의 체력을 소모하여 시전한대요. 뭐야? 오, 매직 미러는 체력도 다네? 형. 어. 한 대 맞아. 마법 반사 버프? 아. 블링크는 이거고 아케인 볼트는 오케이. 대충 설명 알았다. 아야야 오, 뭐야? 툭한 달아. 어때? 오, 아픈데? 한 대 더 맞아 볼래? 아니. 야, 이거 데저트 스톰. 오, 대박. 오, 야, 진짜 쩐다. 하나도 안 달아. 어. 아, 이거는 그냥 그거야. 벽 생기게 하는 거. 나 이거야. 칼이야. 뭐? 우와! 어? 물리 공격? 아아! 어, 툭한 달아. 그 텔포의 뒤로. 우와, 이거 됐다 쓰다 진짜. 형, 이것도 있어. 맞아볼래? 어. 우와! 야, 그거 짱이다. 우와. 형, 칼 하나 더 있어. 맞아볼래? 어? 아, 나 하나만 줘. 야. 오지 마. 디그볼 맞아볼래? 디그볼? 어? 헤이스트! 매직 실드! 빨라. 우와! 와 진짜 신기하다. 맞아 사기캐야. 그래? 이거 설명 잘못 봤는데 이거 쓰고 내 주변에 디버프 걸려? 어? 안 걸려? 안 걸리는데요? 아 사기당했어. 사기당했네. 아니 걸려. 그거 자주 써 그거. 걸려. 어유 디버프 짱 많이 걸려 이거. 형, 쫀다 그거. 아홉 하나 줄게. 뭔데? 우리 실내의 증거. 우리끼리 처음에 싸우지 말자. 그래. 육수대니까. 그래? 뭔데? 자. 이거 뭔데? 대박 마법. 뭔데? 그 디버프 엄청 많이 걸리는 거. 아 이거? 어. 아니야. 아 그래. 그 써봐. 만화가 없어져. 아, 써봐? 아 뭐야? 만화가 없어져. 아니 근데 이거 내가 헤이스트 걸리는데? 어 그것뿐이야. 뭐야? 많이 헤이스트 있잖아. 야 내 만화 다 없어졌어. 아 야 이거 너 가져. 뭐 나 이거 필요 없거든? 아니, 이거 가지고 애들이랑 딜해야지. 그걸로 그 엄청 좋은 걸 글래디에이터라고 설명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? 그걸로 뭐 속여서 좋은 템이나 바꿔. 아 그래? 너 진짜 못됐다. 수고. 수고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빨강색 태양 같은 게이지가 있죠. 요거는 피로도예요. 그래서 마법을 너무 연사하거나 많이 사용하면 이 피로도 게이지가 차게 되고 그러면 마나 소모량이 늘어나요. 지금 보시면은 마나 코스트가 점점 줄고 있죠. 요거는 이 피로도가 낮아져가지고 마나 소모량이 줄는 거예요. 그래서 마법도 너무 난사하면 마나 관리가 안 되니까 좀 계산을 잘 해야겠죠.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게이지는 마나고요. 오케이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볼까? 아 여보세요? 왜? 너 이거 말투가 좀 거시기해. 어? 아 죄송합니다. 너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어.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어? 그래. 내 능력이 뭔지 알고 지금 호되게 당한단 말이다. 너 뭔데? 어? 뭔데? 좀 조심해 진짜. 뭔데? 뒤에서 막 뭐 날라와. 아 뭔데 그 말해봐. 어차피 뭐 좀 있으면 알 텐데. 좀 있으면 알 텐데? 어.
형은 뭐 능력 딱 나 그거 아까 되게 디그 디그 디그볼 너 디그볼에 뭐. 한번 맞아볼래? 오다라 뭐라고? 오다라? 난 7단은 능력 있는데 진짜? 근데 7단은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쓰는 사람이 너니까 별로 안 무섭다 수고 아 너무 도발했나? 아, 큰일 났네 아 비코니 게임 떠났다 아 나 잘 가네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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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누구야 이거? 너 능력 뭐야? 나 오빠부터 알려주세요 나 아케인 볼트 아 그거는 기본 스킬이잖아요 아 그래? 비콘이 여기 있네? 아니 나를 속이려고 가네? 어?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? 나 그거야 그거야 땅 파는 거 땅 파는 거? 어 땅을 파? 어 부더지야? 왜 가만히 있어? 어? 나 디그볼 디그볼? 어 그거 능력 좋아? 잠깐만 잠깐만 우리 파이어다 야 비콘이 파이어다 파이어 아 진짜? 야 이 바본 봐봐 대박 아니 나는 다 있는 마법 아케인 볼트 때렸는데 얘는 나한테 파이어볼 썼네 아이 비코니부터 잡아야 되겠네 잡아야겠다 비코니 파이어볼이요 자 비코니 파이어볼이요 났어 오케이 나이스 아 디그볼이야? 난 디그볼 나는 금블럭 나왔어 아 금블럭? 응 금블럭이 뭔데? 라이트닝도 날리고 아 그 라이트 그거 짱 좋아 테이스트도 있고 막 이래 그 라이트닝 있잖아 번개 진짜 세 그거 아 진짜? 그거 대박 엄청 진짜 이거 있잖아 진짜겠다 마나 포션 있잖아 마나 포션 이거 마나 포션 하나거든 하나 응 이거 좀 아껴서 잘 써야 돼 알겠지 알았어 그 이거 쓰면 마나만 차는 게 아니라 응 그 마나 회복도 돼 회복 오. 재생 버프 같이 마나가 빨리 차거든? 아 되게 좋네? 딱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써 알았지? 알았어 오빠 그 우리는 일단은 서로 공격 안 하는 거지? 오케이 일단은 오빠부터 지금 비코니부터 잡아야지 그래 비코니가 아주 건방져 맞아 아케인 볼트 썼는데 어떻게 파이어볼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대 툭 쳐건데 그냥 반가워서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주 불 태워버려야 돼 저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빠 못돼가지고 말이에요 두고 보자 우리 또 마크 고수 잠들님한테도 전화를 해야죠 우리 왜요? 마크 고수 아 안녕하세요 마크 고수님 여보세요 네네네 아니 뭐 능력 괜찮으신가? 마법은? 뭔 소리야 내 능력 뭔지 알잖아 맞다 아 근데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 좋은 거 있어 그 인탱글 그런 거 있지 않아? 상대 구속하는 거? 그거 은근히 되게 좋아 맞아요 그거 항상 상대 묶어두면 막 빼도 박도 못하고 막 계속 맞아야 돼 근데 이제 그러려면 동맹군이 필요하지 그치 안 그런가 묶으면 뭐하나 누가 때려줘야지 그치 근데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뿌띠여보한테 전화했던데 어떻게 알았어? 뿌띠여보랑 전화 중이었으니까 뿌띠여보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 잘 모를까봐 알려주려고 그냥 그런 거 알려줬어 마나 포션 먹으면 그 이미 내가 다 알려줬어 재생도 있다 그래? 알았어 아니 그냥 저는 뭐 뿌띠어부한테는 알려주려고 그런 거지 뭐 뿌띠어부가 전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? 잠들림 정도로 막 이렇게 PVP 하거나 좀 이렇게 파워가 있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뭐 그림이나 그릴 줄 알지 역시 아부할 때는 목소리 톤이 바뀌네 안 그래요? 잠들림? 안 그래요? 잠들림이다 진짜! 잠들림 저기 보인다 네? 뭔 소리야 건물 안에 있는데? 돼지 보고 나온 거지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아이디가 길어가 어떻게 알았지? 눈치 빠른 거 보소 이거? 눈치 짱 빠르네? 쩌네? 뭐지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오빠 스킬 뭐예요? 나 아케인 볼트 그거 말고 블링크 말고 그거 말고? 그거 다 있는 거지 다 있는 건가? 나만 있는 줄 나 좀 좋은 거야 진짜요? 나 좀 쎄 나 별로 안 좋은데 너 뭔데 나 완전 안 좋은 거 뭔데 잠들이 다음을 안 좋은 거 잠들이 다음을 안 좋다고? 네 그럴 수가 있나? 당연하지 너 그거지? 텔레키네시스 있지? 나 거짓말 못하겠어 맞지?
맞지 맞지. 오빠, 이거 뭐예요? 이거 쓸모가 없어. 오, 그거 텔레키네시스 잘 안 되더라고. 근데 그거 있잖아. 예. 네. 그 상대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있을걸? 아, 있어요. 어, 그거 C 눌러가지고 타겟 변경해야 돼. 안 그러면 자기가 작아져. 어허. 어, 근데 자기가 작아져도 좋을 때도 있어. 그 작아지면 낙뎀을 좀 안 받는다고 하던데. 그래요? 어. 그래서 높은 데서 작게 변신한 다음에 떨어지면 안 죽고 도망갈 수도 있어. 저 너무 일바로 죽이지 말아주세요. 어, 네 알겠습니다. 너무 스킬이 안 좋아. 어, 아이 난 또 켄토리 안 죽이지. 어, 나는 딱 정했어. 그 비모식이라고 해서 어, 건방진 친구가 하나 있어. 높이 처단이라고 쓴 사람이야. 어, 그러니까 어디 한번 어,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어. 알겠지? 냄. 어, 그래. 아, 저도 더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요. 어, 오케이. 빠이. 여보세요? 네. 예, 아, 네네네. 왜요? 통화 중이었어요. 응. 그 태경 오빠가 어. 칼 능력인데 그게 뭐야? 그 됐다 줘. 한 대 맞잖아? 네. 그러면은 그 두 칸 달면서 걔는 뒤로 네. 딱 물러나. 어. 그래서 절대로 근거리를 허용하면 안 돼. 알겠지? 근데 나는 어. 어차피 아케인 볼트밖에 없는데? 아, 그래? 아니 그럼 뭐 묶어도 도망 다녀야지 뭐. 그럼 너는 진짜 파트너가 필요하네, 그치? 그치. 어. 그리고 또 컨트롤 좀 되는 파트너가 좀 필요한데. 그럼 나밖에 없는데? 그니까. 에이, 그치. 이 중에 누가 있나 어. 또. 나 또 이거 데미지 짱 센 거 있어, 디그볼. 아 맞아, 디그볼 사기던데. 그래, 이거 데미지 5야, 5달아, 5 사람도 막 땅도 파이고. 헐. 뭐 짱신도 있고. 그러면은 팀할래요? 어? 그럴까? 아, 너 내가 너를 믿어도 되니? 아, 너 설마 나 팀으로 영입한 다음에 네네. 어? 뒤에 한 명 더 걸치고 있어가지고 나 그거 죽일라 그러는 거 아니지? 뒤에 누굴 어? 걸쳐? 아니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어? 내가 언제요? 아니 배신당하면... 솔직히 그러했지 안 그런가? 내가 배신당하면 당했지 솔직히. 어? 어? 이상한데? 암담이지만 때도 걸쳐놓고 아주 내 통수도 아주 제대로 치다가 아주. 에이 또 무슨 소리예요?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랬지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많이 도와드렸잖아요. 아 어? 그러시겠지. 어? 그러시겠지? 그랬지. 어? 그러시겠지? 그랬지. 아, 알았어요. 일단 좀 보고요. 네. 네 수고하세요. 아 뭐야. 왜 때려? 아 짱! 아 얘 능력 왜 이렇게 좋아해? 저 뭐야? 뭐 한 대 맞으니까 하늘로 날라가? 야! 하이. 그 뭐야 왜 이렇게 세 그거? 사기지. 야 그거 사기야 진짜. 어야 아파. 뭐야 야 너무 아파. 형 이게 날카 1이거든? 어. 이건 날카 4야. 쳐봐. 아아아 진짜 아파. 세 칸. 야 그거 좀 사기야 그거. 너 블랙카드 있어? 당연하지. 우와. 당연하지. 어 죄송해요. 태경아. 형 그 내 거 어떠 팔아먹었어 그거? 어떤 거? 아 그거 아직 있어. 아 그래? 아,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나 봐. 아이고 이거 만화가 1239달아. 그거? 와, 그거 진짜 안 좋아. 그거 진짜 좋아.